내가 고등학교 때부터 방원 선수가 있습니까? 동국이요. 예. 네. 아, 동국이 고등학교 때? 네, 동국이 고등학교 때. 어떻게? 배구, 여기 아. 배구 축구인데? 네, 97년도에 고등학교 때 다쳐가지고 이제 재활을 하면서 세진이 형이랑 같이 했었어요. 아, 여기 이미 스타였고. 저희 그냥 고등학생이고. 아니, 뭘 또 굳이, 굳이 그런 얘기를 했다. 네, 아, 그때 그냥 눈에 띄었나 봐요, 그래도. 네, 아니, 되게 유망주라 그러더라고요. 그때 스카우트 제의가 많이 와갖고, 네, 그거는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혹시나 나중에 인연이 될까 하고 당구를 가르쳤죠. 당구를. 아니, 재활하는 친구한테 당구를 뭐 좀 친해지려고? 네. 어, 빵도 사주고. 빵도 사주고. 네. 아, 아, 기억납니까? 아, 빵 사먹을 돈이 있었어요, 진짜. 그때. 예, 예. 어, 아, 윤동식 선수하고도 인연이 있네요? 네, 네. 어, 동식이랑도 알아? 윤동식 선수하고 아, 어떤 관계입니까? 한대 후배입니다. 네, 대학교, 어. 대학교 1년 선후배 사이에요. 어. 아니, 제가 선배. 네. 한양대학교에 그, 3대 운동선수가 있어요. 3대 운동선수가 있어요. 네. 박찬호하고, 예, 네, 그다음 김세진이하고, 아, 예, 저하고. 되게 뻔뻔하다. 되게 뻔뻔해. 윤 누구야? 윤 누구야? 야, 윤 누구야? 하는데? 세진 씨. 세진 씨. 너 왜 그래? 세진 씨. 어? 아니, 근데 숙소 같이 생활했는데, 네. 같은 층에서 생활을 했어요. 어. 와, 저렇게 미친 듯이 운동하는 사람이 있을까? 네, 이런 생각. 어. 인기도 진짜 많았었어요. 아, 그건 아니고. 아, 옛날에 잘생겼었나 봐, 굉장히. 어우, 잘생겼었어요. 어우, 동식이 형 잘생겼어, 진짜. 아니, 잘생겼어. 카리스마 있었어, 카리스마. 멋있었지. 진짜. 어, 이거 보니까 저 김병현 선수 첫 만남을 잊지 못한다.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기억할래나? 어, 아, 두 사람의 첫 만남. 어디입니까, 장소는? 지하죠, 지하. 지하. 네. 나이트! 아니, 뭐, 만남은 다 나이트래. 아, 전희철. 전희철 안정환도 나이트에서 만나고. 아니, 지인이 같이 놀러를 가서 저를 본 거예요. 네. 어, 세진아, 들어와. 그래갖고 문을 딱 열고 들어갔는데 딱 봐도 김병현이잖아요. 네. 아, 들어가서, 아, 예, 안녕하세요. 하고 쭈삐쭈삐 하는데 다리를 딱 꼬고 앉아갖고 이러더라고. 아, 제가요? 야, 아니야, 아니야. 그때도 그랬어? 이런. 어? 아이, 겁나게. 아니야, 아니야. 아니, 아, 그때부터 그랬구나. 아니, 아, 그래서 저 친구는 날 모르는구나. 야, 김세진을 몰랐어, 그때? 그때가 좀 메이저리그에서 뛰고 있을 때였어요? 막 갔을 때일 거예요. 막 갔을 때. 그러면 뭐 99년, 뭐 2000년 이때네. 네네. 아, 그때 한참 성격 있을 때네. 그때 이제 흰자 많이 보였을 때. 막상 갔을 때 옆에서 번쩍만 해도 막 이럴 때구나. 기억납니까? 나이트? 첫 만남? 아, 죄송한데 형님. 솔직히 지금도 기억이 잘 안 나. 아하. 아니, 왜냐면 세월이 너무 흘러갖고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세월도 많이 흐르고 9시 이후에는 무슨 말 다 기억이 없어지니까. 아니, 농구 얘기도 안 한다. 아, 오늘 저 죄송한데 그럼 이름을 바꿀까? 상암 술락스?